오늘은 스노라인 포티스 텐트를 외관과 내부까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장 중간쯤에 이렇게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어요. 2017년, 18년 인기가 많았죠. 올해도 스노라인 포티스 텐트는 가장 인기가 좋은 텐트로 환영을 받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450에 가로 사이즈가 320. 뭐, 크다면 크고, 좀 작다라고 하면 작은 전실 텐트고요. 이렇게 풀대는 대각선으로 이어지는 두 개의 풀대와 가운데 보강 폴대까지 총 3개의 폴대로 이루어져 있어서 여는 큰 텐트들 보시면 뭐 보통 4~5개 이상이죠. 그런 텐트들에 비해서 확실하게 설치와 해체가 쉽습니다. 청고가 2m가 넘기 때문에 뭐이 텐트를 세우는데 조금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희 매장이나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포티스 텐트 설치하는 동영상을 보시면 손쉽게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영상도 제가 첨부를 해서 다시 올려드릴게요. 내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입구 쪽을 보시면 진열되어 있는 것처럼 안쪽에는 이너 텐트가 전실 쪽에 걸려 있는 거리형 이너 텐트고요. 앞쪽으로는 이렇게 테이블과 의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전실 공간이 있습니다. 저희 전체 길이 450 정도 되는 사이즈에 반은 이너 텐트, 반은 전실 공간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진은 이렇게 앞에 입구 쪽을 이제 업라이트로 해서 이렇게 기역자 익스텐션까지 가능한 제품으로서 뭐 타프가 없이도 간단하게 이제 넓은 그늘을 좀 만들 수가 있죠. 이너 텐트 공간은 이렇게 보시면 죽는 공간이 거의 없어요. 보이시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전체 크기의 반 정도를 이너 텐트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죽는 공간도 없고 뭐양 끝에 서 있어도 될 만큼 각도가 좋습니다. 이너 텐트가 걸려 있는 모습이고요. 솔직하게 뭐 성인 남자 4명이 누워도 뭐 충분한 공간이 나오는 그런 크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쪽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한쪽을 열어놨어요. 뒤쪽은 닫아놨고 앞쪽은 이렇게 별보기창이라고 하죠. 위에 뭐 블랙타프가 있어서 까맣게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지퍼를 열어놓은 상태로 별보기창으로도 활용이 가능해요. 이번에는 이제 포티스 텐트의 디테일 컷을 좀 알려드릴게요. 뭐 가장 먼저 보이시죠? 텐트 전체의 그문 앞뒤 이렇게 저쪽 이쪽 앞뒤 옆면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다 지퍼를 열고 돌돌돌 말아 올리면 사진처럼 뭐 타프 스크린처럼 이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이너 텐트를 제거하고
넓은 공간을 다 전실로 쓸수 있는 쉘터처럼 변한다는 뜻이죠. 텐트 본체는 75 데니아로 겨울에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스킨이 두껍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겨울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크고 본체가 스킨이 조금 더 두꺼운 제품들을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뭐 가격은 76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출시가 초창기 이제 판매가가 이랬고 지금 현재 판매가는 가성비가 많이 좋아졌으니까 직원에게 전화로 문의를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너 텐트가 걸려 있는 고리들, 본체 스킨에서 이렇게 보강 스킨이 있고 이렇게 심슬링이 잘 되어져 있는 것도 보이시고요. 고리 앞쪽 입구 쪽에는 이렇게 업라이팅이 가능한 입구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여드리지 못해서 좀 아쉽고 텐트의 장점 중에 하나는 앞뒤가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이너 텐트가 걸려 있는 고리들 아까 보셨던 거 거기 요 앞쪽에도 있어요. 이렇게 앞쪽에도 달려 있어서 혹시나 텐트를 설치를 하셨는데 뭐 이너 텐트의 방향을 바꾸실 수가 있는 거죠. 뭐 태양이 그냥 텐트를 쳤는데 뭐 햇빛이 너무 많이 들어서 뭐 이너 텐트를 반대쪽으로 바꾸고 싶다든지 아니면 이너 텐트 바닥이 너무 고르지 않아. 뭐 삐뚤삐뚤하고 누웠는데 한쪽으로 뭐 기울어진다거나 그럴 때는 전체 또 팩을 다 뽑고 텐트를 이렇게 막 돌리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너 텐트만 살짝 고리를 빼서 앞쪽으로 거신 다음에 데칼코마처럼 생겨서 그렇게 설치를 할수 있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펼 때는 뭐 두께는 요 정도예요. 이제 뭐 성인 손가락이니까 요 정도. 그다음에 고리들 스킨에서 바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보강 스킨이 있고 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이런 보강 스킨이 없으면 스킨에서 바로 고리가 있는 것들도 있어요. 좀 저렴하게 만든 제품들은 그런 것들은 혹시나 이제 바람이 불거나 텐션이 있을 때 스킨에서 바로 올라와서 혹시나 뜯어지거나 하는 것들이 조금 쉴 수가 있어요. 이런 보강이 되어 있는 것들이 훨씬 더 좋습니다. 똑같이 아래쪽에는 텐션을 잡아주는 그 가로 텐트가 벌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웨빙끈이 이렇게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습니다. 당연히 저기 뭐 이너 텐트 아래쪽에도 있어요. 텐트를 설치하고 옆에 이렇게 달려있는 스트링 같은 거다 이제 땅에다가 연결을 해서 패킹을 해주시면 좋지만 바람이 많이 안불 때는 뭐 그냥 아래쪽만 박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캠핑을 가시면 날씨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스트링 작업은 뭐 가능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 루프는 씌워져 있진 않지만 기본 구성품에 들어가 있어요. 본체, 폴대, 그다음에 루프, 이너 텐트, 그리고 이너 텐트 아래쪽에 들어가는 방수포, 그라운드 시트까지 다풀 구성으로 들어가 있고 아까 업라이트 되는 요 앞쪽 업라이팅 폴대까지도 2개 한 세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루프를 씌웠을 경우에는 이쪽 고리 옆에도 여기 고리 여기다가 걸어주시면 돼요. 뭐 어렵지 않게 설치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텐트를 많이 접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는 부분이지만, 요즘에 나온 텐트들은 설치하기가 좀 수월하게 각각의 이제 폴대가 들어가 있는 구멍에 맞게 폴대 색깔과 위치가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옆에도 보시면 이렇게 금색으로 되어 있고, 옆에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다음번에 제가 소개시켜 드릴 이쪽에 노스피크의 클리블랜드 텐트입니다. 포티스보다는 조금 더 커요. 이 제품도 보시면 표시되어 있죠? 이렇게 위치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잘 보여드릴게요. 저쪽에 보시면 이게 지금 아까 빨간색으로 보여드렸던 폴대 그 들어가는 입구까지도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가 쉬우실 거예요. 폴대 찾기도 되게 쉽고, 클리블랜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릴 거예요. 매장에 대피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영상으로 남기는 것들보다는, 영상보다는 실제 눈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깔끔하고 더잘 느껴지실 거예요. 매장에 오시면 제품들 잘 보여드릴 거고, 다시 한번 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